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있는데 10만원을 여쭤서 샤크카드로 긁었지. 오른쪽 위를 보시면 천만 달러가 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규 업데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레전드리부터 스포츠. 자 이쪽에 보시면 2승의 그로티 투리스모 오마주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284만 5천 달러. 이동산 주행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가속력은 거의 풀, 제동력은 2칸, 마찰력은 최대치. 이런 차들은 보통 레이스는 좋은데, 자 그렇다면 파랑색이 아니라 빨강색이지. 페라리는 빨강색이라고 두들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페라리 F8 트리뷰토를 모델로 만들었고 실차 가격은 3억 9천만원. 3.9 리터의 V8 트윈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720마력 나오는 강력한 페라리의 전통 계승자죠. 보통 GT5 라이트 같은 경우는 대충 받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섬세하고 세련되고 칼날 같은 라이트를 연출했어요. 이 후드 굴곡 디테일도 하나하나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금형 기술을 어떻게 로스타투스에 가져왔는지. 범퍼 디자인도 뭔가 독특하고 상어인 것 같아요. 옆 라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굴곡지고 날카로워요. 루프가 과감하게 쭉 내려가. 뒤쪽을 보시면은 영락없는 페라리 테일램프가 양쪽에 두 개씩 달렸는데 이게 밤에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배기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실제 페라리를 살려서 후륜 구동이 적용돼 있고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스타트 살짝 무거웠어요. 후륜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속도 보시면은 100마일 120마일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기판 보니까 120마일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손에 힘 빼고 왼쪽으로 핸들링. 오오 뭐야 이거 괜찮은데? 힘 빼고 왼쪽으로 오라라? 타이어에 본드 발라놨어? 오라라? 오라라? 어? 여러분들 근데 핸들링 진짜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 진짜로 오른쪽 어? 어? 고속에서 한번 일부러 미끄러뜨려 볼게요. 고속 핸들링 들어오네? 이걸 들어오네? 저 잠시만요. 저기 혹시 크리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크리거 제가 이제 크리거 타고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크리거 같은 경우는 풀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 근데 확실히 발차력은 크리거가 앞서이다. 핸들링 비교 크리거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김타진가? 와 근데 크리거 핸들링 와 진짜 아 몰라 나는 오마주가 더 좋아. 어? 지호님 핸들링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오마주입니까? 크리거입니까? 비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크리거 얼마야? 280만 들어 가격 똑같네? 페라리가 핸들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오마주는 어? 외모 때문에 가산점이. 크리거도 이쁘긴 이쁜데 솔직히 어? 오마주가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스코가 더 이뻐 근데. 와 역시 난 코닉세가 최고야. 세팅님이 제일 예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만희 개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거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범퍼 같은 경우는 포지드 카본 트랙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로 볼게요. 종류는 두 가지고 포지드 카본 어버레이, 그 다음에 소형 날개. 앞쪽을 보시면은 소형 날개가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트윈 포지드 카본 소형 날개,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는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경적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단 화이트.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2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씹덕 에디션 가능하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노고 보드카 번호판 풀업. 짜담의 도색. 1차 색상은 와인 레드. 펄광택도 넣읍시다. 가솔린 그린. 그 다음에 지붕도 바꿀 수 있어?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플리터 포지드 카본 덕트 핀. 그 다음에 뒤쪽에 달린 스포일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더 큰 윙을 달아주는 거야. 포지드 카본 에어로 날개. 차광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포지드 카본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트렁크도 이렇게 개조가 가능하고요. 트윈 배기 후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배기구. 아 여기에 배기구가 있었네요. 배기 팬더. 그 다음에 휠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딩카 SPL.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푸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제 드래그레이스 가봐야겠죠. 먼저 페가시 토레아도르, 벤벡터 크리거, 벤벡터 LM87, 그로티 트리스모 오마조, 이탈리 RSX, 오즐러 버추, 디클라스 비기러드 텍사 컨버터블, 베벡터 SM722, 베가시 토레로 XO 2대, 크로티 투리스모 R, 프로젠 에메노스, 디클라스 드리프트 요세미티, 오버플러드 엔터지 NT. 준비! 폭 터지면 스타트! 기술 금지!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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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하면 안 돼! 와 크리고 제아풀 매우 손쉽게 추월하고요. 흰색 차 저거 토레로 XO. 그리고 주변 다른 차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에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 여기까지 1등은 뭐 보나마나 버출 거고 여기까지. 버추 맨 오른쪽 크기에서 출발했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자 다음에는 잠깐 예능 타임을 즐겨볼 건데 앞에 점프대까지 갈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헬기를 맞출 겁니다. 오 좋아요. 대충 이제 위치 잘 정해주시고 가라 질폭의 출발하트. 웬 헬기를 맞출 수 있을지. 웬 아
3m 차이. 다음 도전자는 지오디오님. 과연? 이거 속도 너무 빠르면 안 돼. 아, 리스트님. 가자, 스타트! 과연? 제발. 오, 아, 살짝 아쉬웠어요. 다음 도전자, 기랄님. 아, 왠지 기랄님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과연? 오, 됐다! 성공! 성공! 와, 이걸 진짜로 성공하신. 어쨌든, 저기 뭐 들고 가시는데? 아, 기랄님. 다음은 토스키님. 과연? 점프! 오! 성공! 토스키님도 성공! 양키님 갑시다! 출발! 야! 아! 다음은 자라나나님 바로 갑시다. 출발! 다음엔 시오님 갑시다. 아, 근데 자동차가 살짝 박살났는데? 괜찮겠죠 이거? 괜찮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성공! 뭐야? 세션 지금 17명 있는데 성공자 3명. 주두님 갑시다. 다음은 주두님. 과연? 성공! 주두님 성공했어요. 자, 마지막 세팅. 헬기 위치 어딨지? 가자! 오! 실패! 오, 그리고 비즈나트 성공!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아뮤네이션까지. 참고로 도로 밟으시면 안됩니다. 비포장 길만 달리셔야 돼요. 멤버 모션은 아까랑 거의 비슷하고 미니 추가됐고 모든 기술 허용, 휠스핀 가능. 출발! 갑시다. 출발! 오프로드 레이스. 왠? 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턴. 물 속에서 멈추면 침수해요. 조심. 달려주시고. 아, 근데 얘가 후륜이라서 자동차 안정성이 좋지는 못해요. 힘 자체는 좋은데 방향전환도 안 되고 차체가 많이 뜨고 툭 하면은 공중제를 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습격할 때 이거 타시겠죠? 이쪽으로 와주시고 내려오시고. 아, 진짜 난리죠? 어,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침수야. 여기 가면 침수야. 세팅 리타이어. 망했죠? 오프로드 성능은 매우 좋지 않다. 10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토레로 XO 1등, 크리거 2등.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끌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는 조금 낮지만 핸들링이 정말 좋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세바.